클래스가 다른 멘토들의 주식 특가, 주식 레벨업 클래스 진행의 저는 장유리나입니다. 자, 요즘 시장 살펴보면 정말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좀 극심하게 나타나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좀 수익이라도 내보겠다 하셔서 급등 종목을 따라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손실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손실은 좀 많아지는 걸까요? 거기에 대한 투자의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혹은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정말 제 계좌 종목 백화점이에요 하시는 많은 분들, 손실이 많이 난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은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계좌 회복 프로젝트가 찾아옵니다. 자, 레벨업 클래스 김범주 멘토님과 8주 동안 계좌 레벨업 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포인트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요. 클래스가 다른 멘토들의 주식 특강, 김범주 멘토의 오뚜기 주식 선생님,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식 레벨업 클래스 오늘 함께할 선생님 소개시켜드릴게요. 매주 금요일은요, 오뚜기 주식 선생님 김범주 멘토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진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출연하신다고 하는데 네. 뭐 이야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뚜기 김범주 멘토 선생님입니다. 제가 작년에 또 이런 작년 하반기에 또 오뚜기 선생님으로서 또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주식 레벨 클래스 또 이제 방송이 또 개편이 됐죠. 그래서 또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또 이런 또 기회가 생겨서 자 이번에 또 이제 이 김범준 멘토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또 방송을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우리 PD님에게 오뚜기 선생님으로서 또 이렇게 주식 선생님으로서 한 번 더 가자고 또 요청을 해봤습니다. 우리 앵커님, 네. 왜 오뚜기 선생님으로 한지 좀 아실까요? 약간 네. 넘어져도 쓰러져도 네. 다시 한번 일어나자, 뭐 이런 의미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뚜기 어렸을 때 장난감 가지고 그쵸. 놀아보셨죠? 맞죠. 네. 그래서 오뚜기가 쓰러질 듯 하면서도 또 일어서는 그런 역경이라 보면 좀 그런 쓰러지지 않는 그런 맞아요. 장난감이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이 딱 그렇습니다. 아, 저는 쓰러져도 종목들이 좀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뭐 흔들리고 떨어지더라도 다시 회복, 다시 원점으로 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유로 또 제가 선정을 했고요. 지금 또 대부분의 종목들이 사실 뭐 급등 종목들도 많이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어때요? 다 눌려 있고, 그렇죠? 시장은 올라가는데 종목들이 안 올라가는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눌려 있는 소외된 종목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 과정, 그 안에서 원칙과 기준을 좀 잡아 드리려고 이번에 오뚜기 선생님으로서 좀 참여하게 좀 되었습니다. 자, 요즘 시장에서는 좀 쏠림 현상이 좀 강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돼요? 좀 많이 눌려 있고 시장은 좀 올라가는데 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렇죠? 종목이 안 올라가는 종목들이 오히려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장 대비해서 떨어진 종목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는 기회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정말 싸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급등 나왔던 종목들 보면 뭐 대략적으로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또 아니면 2차 전지 요즘 가장 핵심 또 엔캠 종목이 급등 나왔던 사례를 본다 그러면 과거 작년 딱 한 3, 4개월 전만 돌아가 보면 엄청나게 또 소외됐던 그러니까 작년 차트 돌려보시면 오히려 바닥을 기었던 그런 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소외됐던 종목들을 소외된 종목들을
모든 종목들이 소외됐다고 해서 다 올라갈 수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소외된 종목들을 좀 과정을 좀 알려드릴까 싶어 보이고요. 그리고 그 소외된 종목들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긍정적으로 좀 보게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네. 우리 예. 네. 그 소외된 종목들이 지금은 오히려 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니까 사실 지금 포트 계좌에 다 손실 많으신 분들은 아우 진짜요 다행이에요라고 하면서 오뚜기 선생님을 이렇게 또 계속 또 채널 고정하면서 보실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투자 전략 좀 세워야 될 텐데 선생님. 네. 어떻게 봐야지 저희가 이런 거 하나 하나를 좀 잘 세워줄 수 있는지 네. 뭐 예시나 아니면 서트를 보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뭐 예시를 설명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네. 작년에 소외됐던 떨어져 있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는 네. 과정에서는 세 가지의 또 기준이 좀 필요. 세 가지의 기준이 좀 네. 필요하다 말씀드릴게요. 결국 과정이 필요한 건데 제가 보는 또 차트 그리고 실적 그리고 재료 이 세 개의 삼박자가 좀 조화롭게 좀 맞아줘야 좀 체크를 통해서 우리가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번 8주 동안 그 세 가지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이 부분만 잘 체크하신다 그러시면 지금 종목들이 소외되었다 있다 하더라도 계좌 회복의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다라는 점 좀 설명드리고 싶겠고요. 네. 그리고 최대한 네. 최대한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좀 어렵고 또 흔들리더라도 결국 기본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기본 제 세 가지 관점으로서 기본을 좀 다질 텐데 방송을 보시다가 이건 좀 아는 내용이다. 아는 내용이고 또 이거는 과거 뭐 다른 전문가들이 방송했던 내용이다. 뭐 이렇게 보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기본을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네. 정말 복구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오늘 지금 힘든 또 오늘 시장이 좀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또 떨어져서 또 다음 주에 대한 또 걱정을 좀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오늘 포인트를 보면서 다음 주 희망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어렵지 않도록 하도록 할 테니까 8주 동안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지금 뭐 재료, 차트, 실적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멘토님께서 원칙과 타점을 지킨다고 하면 계좌 회복이 좀 쉬워질 거다라는 또 얘기도 해주셨어요. 근데 원칙과 타점을 지키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뭐 하나하나 뭐 시세를 냈던 종목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제주반도체, 엔캠, 네. 그 얘기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 기회로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좀 힌트를 좀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차트 오늘 시황 측면에서 한번 다뤄볼까요? 네네, 좋아요. 네, 시황 측면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시황으로 바로 들어가도 되나요? 아니면 뭐 잠시만요. 네, 시황으로 시황 바로 얘기를 좀 해볼까 봐요. 시황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고통받고 있는 종목들이긴 하지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지금 삼성 SDI라는 종목으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부분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계시는데 대부분 우리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종목들이 다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또 대부분이실 거예요. 대부분이실 건데 사실 이런 종목들이 과정을 거치면서 좀 올라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삼성 SDI가 제가 실적 그리고 재료 그리고 이제 차트를 계속 강조 드릴 건데요. 자, 삼성 SDI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자, 뭐 기업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실적은 사실상 지금 업계 2차 전지 리튬 양극재를 만들면서 이제 배터리 종합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종목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상
가장 업종 안에서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서 지금 이 종목이 저평가 트리거 역할만 있으면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이런 과정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적이 좀 되고 그리고 리튬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바닥에서 이렇게 좀 회복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계속 발굴하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설명해주는 그런 방송을 제가 준비했으니까 네. 오늘 강의와 또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검수사님 좀 궁금한 네. 게요. 멘토님 그 특징주 좀 얘기하다면 개인 투자를 힘들게 했던 종목이라고 네. 이렇게 코너명을 지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런 제목을 좀 붙이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삼성 SDI 설명을 드린 것처럼 네. 종목이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아까 네. 실적 성장성이 있고 그리고 재료가 좋고 그리고 바닥에서 터닝 나올 수 있는 이런 맥점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 물론 삼성 SDI가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결국 우리가 다시 계좌를 회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떨어져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해드릴 거예요. 떨어져 있는 종목들만 해드릴 거고 그러면서 이 과정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포인트를 볼 거니까 우리 종목들 한번 잠깐 보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삼성 SDI를 봤으니까 또 한번 다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바로 네이버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라는 종목도 진짜 많이 빠졌잖아요. 자, 이 종목도 사실 어느 이제 방송 전문가 방송을 보다 하더라도 네이버가 정말 안 좋다 또는 팔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전문가가 없을 정도로 그쵸. 사실 실적은 정말 좋아요. 제가 이제 3박자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실적을 한번 볼게요. 네이버에. 자, 전년도 매출, 2023년도 매출이 무려 10조 가까이 나왔습니다. 10조 가까이 나와서 거의 9조 6천억이 나왔고 영업이익도 거의 1조 5천억이 나왔는데 자, 이 종목이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계속 바닥을 좀 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재료도 봐야 된다고 하는데 재료도 보자. 요즘에 인공지능 이슈들이 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AI가 그쵸? 너무 뜨겁죠. 인공지능이 정말 뜨겁고 사실 인공지능 이제 해외 글로벌 기업 보시면 뭐 엔비디아라든지 사실상 뭐 구글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다 급등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이버 기준으로 보면 아 차트가 아직은 바닥을 찍지 않았다라는 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식은 좀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상승 시기가 있고 하락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행보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아무리 지금 실적이 저평가로 하고 최대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 그리고 재료가 좋다 하더라도 아 올라갈 수 있는 지금 때가 아니라면 아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포인트가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올라갈지 좀 모르는 좀 차트인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실적은 좀 준비되어 있고 그렇죠? 재료도 좋으니까 트리거 역할만 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강조드리 또 우리 강의에서 첫 강의를 해드릴 내 부분은 결국 이 네이버 차트를 기준으로 추세를 좀 보면 이 기업이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 이 부분을 정말 쉽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강의를 좀 준비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시황은 지금은 이 재료들을 아까 삼성 SDI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재료도 좋고 바닥도 짚은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 올라갈 것인지 또는 언제 어느 자리에서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오늘 추세 강의를 통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와, 진짜 삼성 SDI나 네이버 들고 계신 분들은 휴, 그래도 긍정적으로 본다니 다행이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재료도 있고요. 바닥 따지기까지 끝. 이제 추세에 대한 궁금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는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아니 그러면은 제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괜찮은 건가요? 뭐 재료적인 측면, 수급적인 측면들 이런 모든 것들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 종목 상담 저희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입니다. 우리 깨가 쏟아지는 그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김범준 멘토 다섯 글자 지금 보내줘. 이거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내 종목에 일어설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부분 고민이신 분들 바로 연락주세요. 매수가 그리고 종목의 이름 그리고 비중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고 8888 누르고 들어오시면 더 빠르게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추세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신다고 했는데 주식에 대한 특강 그럼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의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지금 이제 소외된 종목들이 아까 좀 설명드렸던 과정이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네. 제가 이 8주동 이제 오뚜기 선생님처럼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기준을 이제 세 개를 좀 잡아드릴 텐데 자, 지금 어떻게 바닥에서 대시사가 나오는지 그 과정을 차트와 그리고 재료 그리고 실적 이 세 개가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지 다 8주 동안 한번 같이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알게 되면 계좌가 망가진 분들이더라도 계좌 회복의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예, 따라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추세 오늘 강의의 제목은요. 초보자 분들도 쉽게 볼 수 있는 또 추세 흐름입니다. 추세 매매 전략인 추세 차트인데 추세를 우리가 흔히 우리가 좀 뭐 올라간다, 뭐 떨어진다 뭐 이렇게만 좀 설명하시는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번 기준을 명확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이제 시황에서 설명드렸던 네이버 차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추세를 지금 이제 지나가 보니까 이제 추세가 좀 보이는데 한번 차트를 왼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지금 이 종목이 과거 2020년도 4월달부터 대략적으로 7월달까지 뭐 거의 1년 넘게 상승이 이렇게 좀 나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2021년도 이제 7월달부터 그리고 이제 10월달까지 좀 떨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뭐 지나가 보니까 이제 보이는 올라가고 떨어지는 보이는데 막상 이 시점만 본다고 하면 추세가 좀 보이진 않을 많아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추세 매매를 좀 배우는 이유는 사실 추세를 뭐 저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저점에 사서 고점에서 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쵸? 추세 매매는 그렇게 특히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예.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추세가 꺾이는 자리에서는 네.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비중을 줄이지 못하더라도 네.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이 추세가 파락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그 변곡점을 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좀 배우는 거거든요. 아, 자, 그러면 네이버 차트를 아마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는요. 어렵게 보지 마시고 그냥 V자, 고점에서 저점 V자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V자. V자. 저점에서 올라가는 이런 포인트 있잖아요. 이게 V자, V자를 동그라미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자리, 요 자리도 지금 네, 요런 자리들 좀 크게 당겨보면 좀 보이는데 네네. 그렇게 보면 보이네요, V자. V자, 그러니까 파기, V자라 이렇게 골파기라고 하는데 요 V자를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 V자가 처음부터 여기,
여기에서 추세에서 V자 저점을 올라간다. 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게 이제 상방 추세다. 상방 추세. 상방 추세다. 올라가는 추세. 올라가는 추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떨어지는. 떨어지는 것도 똑같이 V자를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어, V자. 네, V자가 요 자리인데 네. 사실 이 네이버라는 조건 돌려서 보면 V자가 이제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올라가줘야 그쵸. 되는데 V자가 요 기점을 통해서 만약 하나 V자가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면 네.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면 이 추세는 하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트를 보면 V자를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이 자리가 또 V자가 한번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여태까지는 V자가 이제 올라가는 과정인데 V자가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 종목에 이제 하방 추세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지나간 차트를 좀 보니까 아 이거 뭐 V자 그리기가 생각보다 어렵진 않을 수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 막상 지금 시점에서 보면 붉은 시점 보면 종목들이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럼 V자로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여기서도 V자 같고 그 밑에도 V자 같고 그렇죠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요. 근데 제가 우리 지금 오토의 클래스는 최대한 쉽게 그리고 네. 이게 좀 설명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이 흐름을 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V자를 우리가 계속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요즘에 좀 엔터주들이 좀 약한 흐름을 좀 많이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추세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V자가 계속 위로만 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여기도 좀 V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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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자 올라가는데 네. 또 이제 떨어지는 자리에서는 V자가 이렇게 좀 만들어지고요. 또 뭐 크게 보면 또 이런 자리가 좀 만들어지는데 네. 이게 막상 들어가 보면 V자가 또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꼭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여기서 뭐 저점 좀 잡은 것 같기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혼동을 조금 줄여주고자 제가 어렵진 않지만 제가 보조 지표를 한번 넣어보도록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V자가 V자가 이게 좀 체크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어렵죠. 분명 있기 때문에 저도 어려워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풀었을 수 있을까? 근데 과거 차트에 분명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모든 이제 차트 HTS에서 다 있습니다. 제가 옆으로 좀 당겨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좀 자, 지금 보는 건 이제 봉 차트인 거거든요. 이게 봉 차트라고 하는 건데 네. 하루에 일봉 기준으로서 이게 저점을 찍히는 거를 이제 봉 차트라고 하는데 봉 차트가 아니고 여기에 랭코 차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증권사 HTS에 다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를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이게 지금 네이버 차트입니다. 네이버 차트에 추세 흐름을 볼 수 있는 랭코 차트를 띄웠는데 뭔가 좀 단조로워졌죠. 네. 단조로워졌고 이게 랭코라는 게 이제 일본어로 일본에서 만들어진 차트인데 벽돌 차트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벽돌 차트. 종목마다 변동성을 체크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만 원 기준으로서 만 원이 올라가면 빨간색이 찍히고 또 그 기준으로 해서 만 원이 떨어지면 또 파란색이 떨어지는 건데 근데 이걸 왜 봐야 돼요, 멘토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V자. 네. V자를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V자를 좀 쉽게 보자라는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V자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죠.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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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V자가 이제 꺾여 가는 자리가 있어요.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추세 매매에서 변곡점을 왜 배워야 되느냐. 이 랭코 차트를 통해서 어려우시다라면 랭코 차트를 보면 좋은 건데 네. 사실상 네이버라는 종목이 우리가 이제 투자자분들이 한 2년 전만 보면 2년 전에서도 저도 이제 이데일리에서 방송을 했지만 네. 네이버로 종목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다 수익권이에요. 다 좋으니까요. 네, 다 왜? 그러면 대부분 투자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네.
한번 차트를 한번 쓱 지어봤다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자리에서 20만 원대 들어가셔가지고 30만 원에서 또 들어가서 파세요. 그리고 또 30만 원이 들어가서 또 40만 원에 대해서 또 팔아요. 계속 이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요번에도 또 45만 원에서 이제 50만 원 갈 줄 알고 샀는데 또 샀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추세가 꺾이는 거죠. 그렇죠? 아. 거기서부터 추세가 꺾이는데 자, 그러면 결국 추세가 꺾일 때쯤 주식 보수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네. 이게 V자가 깨지니까 추세가 깨졌으니까 우리 이제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주식 추보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이버 대한민국 플랫폼 1등 기업이고, 그렇죠? 망하지 않을 기업이고, 지금은 시장이 흔들리면서 들고 있다,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갔다 또 조금 떨어지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추가 매수. 추가 매수를 하시죠. 그리고 또 조금 떨어지면 여기서 또 추가 매수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요 자리, 고점, 최고점에서 비중이 무려 50% 이상 종목상담 받아보고 지금 이제 네. 네이버 들어보시면 바닥에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요 자리 이 고점 라인에서 대부분 삼성전자도 그랬고요 거의 뭐 50% 60% 100% 들어가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많은 종목들을 또 설명을 드리고 또 추세 매매를 설명을 드리는데 저는 이 차트 매매에서 추세가 거의 추세 매매만 알아도 거의 80%는 배워간다. 80% 이상 배웠다 생각이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 이 웬만한 종목들은요. 네. 고점에서만 안 사셔도 고점에서 안 사셔도 그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추세가 결국 다시 본전 오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눌렸다가 또 뭐 1년 걸쳐서 올라오고 또 1년 걸쳐서 올라오고 그런 과정이 많은데 지금 네이버 차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이버도 결국 올라오겠죠.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쵸. 근데 또 어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결국 이제 많이 올라왔다 쳐요. 40만 원에. 자, 그러면 결국 요 자리에서 대부분 뭐 본전 왔으니까 또 팔아요. 그렇죠. 다 팔고 또 지금 또 고점인 종목들 또 새로운 종목을 찾아가지고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네이버의 일봉 차트를 다시 한번 지금 랭코 차트인데 일봉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으로 보면 물론 큰 흐름으로서 큰 흐름으로서는 이렇게 지금 골파기가 이렇게 좀 잘 보이긴 하지만 네. 잘 보이긴 하지만 자, 지금 이런 과정 중간중간마다 이게 과정이 뭔가 저점이 좀 깨진 것 같고 요 네. 기준에서 한번 툭 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날짜가 재작년 21년도 3월 달인데 이걸 이제 랭코 차트로 한번 돌려보면 깨져도 랭코 차트로 돌려보면 21년도 3월 달이면 요 자리란 말이죠. 요 자리인데 요 자리에서는 물론 이제 여기 저점이 좀 이탈되긴 했으나 여기 큰 추세에서 완벽하게 깨진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 저점이 좀 깨지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다시 올라가고 나서 여기 저점을 깨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아예 여기 저점이 깨지는 자리. 그러면서 이제 아예 하방 추세로 넘어가는 분명 일봉에서는 중간중간마다 작은 변동성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네. 계속 더 떨어질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긴 하지만 이 랭코 차트를 보시면 아직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뭐 고점에서 추세가 되는 종목들을 계속 봐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 초보자분들의 관점은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언제 꺾일지가 몰라요. 언제 꺾일지가 모르기 때문에 추세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변곡점만 잘 보시더라도 오히려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나라는 것을 오늘 추세 강의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른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삼성전자. 이것도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를 한번 보도록 네. 할게요. 자, 우리 국민전자 한번 국민전자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 1월 달에 지금 거의 9만 10만 원대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리고 22년도 9월 달까지 무려 몇 퍼센트가 떨어졌냐면 거의 뭐 50% 정도가 45%가 좀 떨어졌었죠. 근데 중간중간마다 참 희망 회로라고 하죠. 우리가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여러 번 듭니다. 한번 보면 자 여기를 한번 올라갈 듯 하다가 또 밀리고 그렇죠? 여기서 그쵸? 또 밀리고 네. 이게 하락 추세인지 좀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저는 박스권 행보 같은 느낌도 그렇죠? 박스권 같은 느낌이 좀 들고 네. 이때 뉴스가 뭐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뭐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지 않을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는. 그러면 하락하는 시그널인지 딱 보면 모르죠. 이게 모르죠? 하락 시그널이 맞나요? 하락 시그널 이것만 봤어도 저도 잘 애매합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충분히 뭐 시장 탓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뭔가 이제 수급적인 요인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랭코 차트를 한번 보면요. 랭코 차트를 보면 지금 봉 차트를 보면 요 시기가 지금 한 4월 달부터 한 6월 달까지로 본다고 합시다. 네. 21년도. 그럼 랭코 차트를 돌려보면요. 딱 이 여기입니다. 어디예요? 확대. 지금 이게 지금 잠시만요. 아까 그 차트를 봉 차트로 랭코 차트로 보았을 때는 확실히 더 알 수 있다라고는 하셨는데 네.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건데 어디일까요? 딱 그 부분을 딱 자리입니다. 잡아주세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아. 요 자리가 네. 지금 2021년도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의 6월 달까지 요 과정인 건데 아까 제가 지금 V자로 계속 설명을 드렸죠. 그쵸. 자, 그럼 V자가 올라간 자리가 앞에 여기 지금 V자도 보였죠? 보였어요. 여기 V자 보였죠? 네. 여기 V자. 근데 네. V자가 올라가는 그런 게 좀 보이죠, 시그널이? 그렇죠, 보이죠. 보이죠, 동그라미 표시 여기가. 근데 떨어질 때는 또 V자가 이런 식으로 좀 떨어져요. 한번 이걸 동그라미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런 자리, 네. 또 이런 자리, 이런 아. 자리, 그리고 이런 자리. 하락 추세가 삼성전자가 V자가 이제 더 이상 위로 뻗지 못하고 V자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추세 일봉 차트에서는 전혀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그렇죠? 네. 이 과정이니까 애매했어요. 계속 옆으로 기는 느낌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진짜 랭코 차트로 보니까 확실히 알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초보자분들이 좀 유용합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쉽네요. 아예 차트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 랭코 차트 이거 하면 차트에 좀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도 조금 더 명확하게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을 하락 추세에서 떨어질 때 어떻게 해요? 추가 매수를 막 해야 됩니까 우리 앵커님? 아니죠. 이제 비중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저는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종목 들고 있으시면. 무조건 손절해라.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왜냐하면 그 좋은 종목 들고 있었는데 다만 하락 추세가 끝날 때까지는 조금 참으시고 다시 상방 바닥에서 이제 저는 이제 오뚜기 선생님 보니까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시그널만 잘 체크하셔가지고 그때 추가 매수 하시라면 우리가 왜 손절을 계속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 초보자분들이 손절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식에 흥미가 잃어요. 그럼요. 흥미가 있기 계속 때문에. 계속 실패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주식을 네. 재밌고 물론 이제 우리가 재테크수단으로서 뭐 긍정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지만 주식이 재미없고 흥미가 떨어지면 발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을 통해서 손절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손절은 정말 피치 못하게 진짜 악재가 있어서 하는 거를 우리가 원칙으로 보고 그게 아니라면 정말 바닥에서 추가 매수를 또는 바닥에서 추세 전환하는 종목들 그런 패턴만 잘 공부하셔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올라가는 것도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떨어지는 것도 이제 알겠어요. 네. 그러면 다시 올라가는 그럼 기준에 대해서도 좀 궁금점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궁금하죠. 그렇죠. 그러면 요 시점, 재작년이죠. 10월 달부터 요 자리만 돌아가 볼게요. 저 요 자리를 한번 좀 차트가 이게 이렇게
지금 램코 차트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보시면서 같이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램코 차트가 설정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르시라면 뭐 제 소통방에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자, 지금 요 자리만 보면 돌이켰어요. 요렇게 지금 이게 언제 되면 2021년 12월 달입니다. 발음이 안 되는데. 네. 요 자리만 보면 이거 V자 아닌가요?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래서 이것만 보면 그렇게 이것만 보겠죠. 보면 그럴 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추세 전환의 시그널을 V자를 또 말씀드리는데 V자가 최저점에서 두 개가 나와야 된다. 아. 두 개가 나와야 된다. 네. 그러면 고점에서 많이 떨어진 다음에 V자가 두 개가 나오는 시점에서 추세가 좀 돌릴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것도 100%의 가정은 아니지만 확률이 높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V자가 여기서 딱 한번 나왔어요. 이게 최저점을 딱 찍어요. 최저점 여기서 딱 찍고 요 시점이 좀 최저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아까 V자를 몇 개? 두 개가 나와야 된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일단 다음 올리는 V자가 하나 나왔죠. 하나. 최저점에서 하나. 최저점에서 이제 한번 나왔고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V자가 더 올라가야 된다. 근데 V자가 나오는 듯한데 V자 여기서 이제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 V자가 위로 올린 게 아니고 V자에서 딱 그냥 동률에서 살짝 V자가 나오면서 또 V자가 깨졌습니다. 깨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직 하방 추세가 됐다 이라는 거고 자 그러면 또 이제 최저점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요 저점이 또 최저점이네요. 최저점 이게 시기가 정확하게 2020년도 10월달입니다. 10월달 그럼 요 저점에서 또 동그라미만 치시고 또 이제 V자를 이제 몇 개? 두 개만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나가 나왔습니다. 하나가 나왔고 그리고 또 한 번의 V자가 나왔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시점이라 본다고 하면 고점에서 계속 떨어졌던 종목이 추세가 이제 돌릴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뭐 타점이라든지 이런 자세한 얘기는 제가 계속 이제 방송에서 이제 풀어갈 텐데 그러면 우리 초보자분들, 고수들 많고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요? 추세가 올라갈 때 따라붙는 것보다는 추세가 깨지고 나서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자리 있잖아요. 이런 자리들을 우리가 종목들을 잘 발굴을 해야 되고 또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그런 소외된 종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런 종목들도 다 램코 차트를 돌려보셔가지고 이게 내 종목이 부합하고 좀 V자 반등이 좀 나오는지 그걸 좀 체크해 보시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뚜기 주식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멘토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계좌 회복을 위한 투자 전략을 지금 세우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네. 추세에 대한 강의를 지금 해주셨어요. 근데 왜 오늘 첫 강의를 추세 네. 강의로 하신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는 종목이 우리가 좀 계좌 회복이잖아요. 계좌 회복이라면 그쵸? 결국 이제 금전 여유 매수할 돈이 있어야 됩니다. 매수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좀 시장이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종목을 계속 뭐 추가 매수 하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깔려 있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좀 경각심 그리고 좀 과거에 좀 대여 유명한 종목들을 좀 추세를 보면서 이런 자리에 좀 들어가면 안 되겠다. 자, 이게 추세를 좀 돌렸으니까 이런 자리면 좀 추가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좀 경각심을 드리고자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결국 제가 이제 매주 이 5시 금요일 5시마다 이런 바닥에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내용도 물론 저는 이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린다 생각했지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또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 마음가짐과 그리고 이 제대로 된 전략, 아까 말씀드렸던 이 추세도 변곡점을 활용한 이런 전략을 하는 것처럼
제대로 된 전략들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우리 오뚜기 시청자분들과 함께 매주 5시에 이렇게 좀 진행을 할 테니까 또 많이 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오늘 제가 매주 이제 금요일마다 또 진행을 하는데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계좌 회복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지금 온라인 특강을 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온라인 특강에서 이런 바닥에서 또 추가적인 또 시그널을 또 같이 또 소통하면서 공부하실 분들은 또 소통방에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통방 참여는 우리 리나 앵커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계속 상한가 따라잡다 계속 손실내고 있어요. 저 비중을 계속 확대한 건 제 얘기예요 하시는 분들은요. 손실난 내 계좌 회복할 수 있는 정말 회복 프로젝트 같이 온라인 강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지금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오픈 채팅방에 김범준 멘토 검색하신 후 들어오시면 됩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추가 교육도 진행되니까요. QR코드 바로 스캔하시고 링크 클릭 그리고 8888 비밀번호 누르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마찬가지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아, 지금 제 종목은요, 좀 추세 전환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궁금하시다면 바로 오픈 채팅방에 김범준 멘토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신 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종목에 대한 고민들 쏙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바로 그럼 먼저 볼까요? 상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닉네임이 있어요. 상한가님입니다. 리튬 포어스요 라고 하셨어요. 6,300원에 20% 비중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또 핫했던 종목입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 필명처럼 이 종목 좀 상한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네. 지금 박살났던 계좌들은 좀 손실을 쭉쭉 만회할 수 있는 건지 알고 네. 싶습니다. 네. 일단 평단가는 지금 최저점 부근대에서 좀 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잘 사셨다. 잘했다. 뭐 차트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오늘 추세 강의에서 설명드리면 결국 이제 고점에서 사신 게 아니잖아요. 네. 저점에서 사셨기 때문에 이따 그 부분에서는 조금 칭찬이라기보다는 박수를 좀 드리고 싶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포스라고 하면 이제 리튬 관련주 최근 12월 달부터 리튬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이 되면서 바닥 대비해서 무려 지금 30% 이상 올라왔습니다. 리튬이. 근데 지금 이 종목으로 보면 바닥인 것 같긴 하지만 뭔가 아직은 조금 추세를 뚫기는 좀 어려운 그런 과정이 좀 있죠. 무슨 말이냐면 고점을 좀 뚫기 아직은 좀 전고점을 뚫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되어 있고 그리고 저점 여기 이제 3,970원을 좀 자리 잡고 있긴 하지만 자 이거를 이제 박스권 구간 안에서 이제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닥주들은 세 가지의 조화가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차트의 바닥 그리고 실적 그리고 재료라고 말씀드렸죠. 재료는 이제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충분히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실적으로 본다고 하면 리튬포스가 실적이 그렇게 좋은 기업은 좀 아닐 겁니다. 그럼 볼게요. 자, 분기 실적으로 보면 역시 뭐 적자 기업이 좀 이어져 있고 그리고 연간 흐름으로 봐도 지금 3년 동안 지금 계속 좀 적자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는 이게 뭔가 기대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물론 이제 리튬에 대해서 뭐 부분에서 좀 수익을 낸다 그러면 원자재에서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냥 그건 기대감일 뿐인 거지 현실적으로 보면 실적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 그러면 이 종목은 오로지 수급과 그리고 테마성으로 좀 종목을 봐야 되는데 시가총액이 1,900억 거의 2,000억 가까이인데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도 아니에요 코스닥 슈고는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아까 마지막 차트에서 오늘 강의 봤던 랭코 차트를 덧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바닥에서 좀 찍었는지. 자, 랭코타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닥에서 V자가 두 개가 나와야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차트를 좀 올려보니까 지금 리튬 포커스라는 종목이 맹꽂 차트인데요. 지금 V자가 아직 명확하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뭐 V자라고 하면 V자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너무 얕은 V자잖아. 그렇죠? 그리고 계속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 종목을 너무 바닥에서 사시긴 했지만 전 저점 여기 지금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될 자리이기도 하고요. 저 추세가 돌리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이 종목은 이 4,000원 라인대가 물론 이제 변동성이 좀 커요. 변동성이 좀 커서 부분은 하지만 이 종목은 워낙 텐마선을 보이기 때문에 이거 한 번에 20%, 30%도 띄울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4,000원만 깨지지 않으면 홀딩은 가능하나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깨지면 종목 교체 또는 비중을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세가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목표가를 어디로 봐야 되느냐. 이 종목은 추세가 돌리기 전. 이 종목이 사실 리튬 종목에서 이게 대장주는 아닙니다. 그렇죠? 대마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그냥 본저가 올라오시면 그냥 종목을 아예 교체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교체 의견 좀 전해주셨고요. 이어진 좀 두 번째 또 사연도 볼게요. 우리 필명이 오르라님입니다. HK 이노엔 그리고 47,900원 5% 비중 부탁드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지금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좀 우하향 가고 있는데 HK 이노엔 우리 멘토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제가 좀 빨리 좀 지나가다 보니까 가격을 좀 못 봤는데 얼마라고요? 47,900원에 5% 비중으로 네. 지금 담고 네, 있습니다. 뭐 비중은 이제 좀 적으시고 네. HK 이노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게 바닥권은 아니지만 결국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적은 없어요. 많이 올라갔던 적은 없기 때문에 결국 박스권 구간에서만 움직이는 종목이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K 이노맨 종목은 좀 무겁긴 하더라도 실적이 좀 충분히 잘 나오는 기업입니다. 한번 실적 한번 제일 중요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은 전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좀 늘어났죠. 그래서 충분히 3개년 동안 좀 올라가 있는 실적 안전한 기업이다 말씀드렸는데 아직 바닥을 좀 찝진 않았어요. 바닥을 찝진 않았다 보니까 지금 랭코 차트를 딱 한번 보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V자 과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이 종목 계속 홀딩하셔도 된다. 충분히 이 35,000원 저점이 충분히 깨지 않을 그런 좀 시장도 좀 바이오 업종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 V자 그림이 잡힐 때 그때 좀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이 전고점 돌파 이상까지 45,000원 이상까지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종목 상담을 좀 많이 해드리고 싶었는데 다음 주 또 이제 금요일에도 또는 제가 소통 방송에서 또 온라인 소통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 못한 또 종목 상담도 같이 진행이 되니까 그때 참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오뚜기 선생님으로서 타이틀을 대는 게 있습니다. 지금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 그렇죠? 실적과 재료, 차트 세 가지 기준으로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원칙과 기준을 이 매주 금요일 동안 잡아 드릴 테니까요. 오뚜기 선생님, 김범준 멘토와 함께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김범준 멘토의 주식 클래스, 그 계좌 회복을 위한 투자 전략, 여러분들 발전을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여러분들 김범준 멘토님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종목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하시다면 오픈 채팅방에 김범준 멘토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카메라 기능 클릭, 그리고 QR코드 스캔해주시고 8888 누르고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뚜기 주식 선생님 김범준 멘토님과 함께한 주식 레벨업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또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